지금 눈앞에 굉장히 리얼한 지금 에어소프트용 탄창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게 MPOAG, 러시아 MPOAG에서 제작한 제품이고요. 예. 보시면은 실탄창을 이렇게 아! 절삭을 해서 전동용으로 개조를 한 잘라서 이걸 겁니다. 이렇게 만든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아니, 이거는 뭐 리얼리티고 뭐고 간에 따질 수가 없겠는데요? 그렇죠. 실물 탄창을 그냥 이렇게 해서 에어소프트용으로 만들었으니. 그렇죠. 야, 이건 AK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흥미를 가질 만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, 굉장히 롱탄창도 있고. 예, 여기 이제 RPK 74용 이게 딱 45발 그거 탄창인데요. 같은데, 네.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그러면은, 제 소련군이 자주 사용하던 예. 베이클라이트 탄창, 이게 지금 현면 요새 많이 쓰는 버전인데, 이게. 그렇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이스턴 프론트샵 연락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